오늘은 체내 염증 제거 작용이 우수한 작두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두콩은 콩 중에서 제일 크고 콩알의 크기가 일반 콩에 비해서 5배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서리태에 비해서는 5배가 넘는 많은 유효성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콩깍지의 모양이 작두를 많이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커다란 크기 때문에 임금님 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는 약효의 우수성으로 농작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으며 도두라는 한약명을 사용합니다. 작두콩에는 사포닌과 카나발린, 플라보노이드, 히스티딘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미는 쓰고 따뜻하며 특별한 독성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위와 비신에 들어가서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내려주며 신을 복익하고 원기를 튼튼히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양리실험을 통해서는 항염증작용과 면역증진작용, 조혈증진작용, 종양성장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대전대학교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한 성장억제 효과가 있었고, 전남대학교에서는 대장암의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인체 임상실험에서는 딸꾹질과 구토 복부착만을 치료하였으며, 신기능 허약으로 인한 요통의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작두콩은 여러 효능들이 있지만 크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껍질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알레르기와 염증을 잘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성호흡기 질환을 튼튼하게 만드는 함량이 대두보다도 50배가량 많다 보니 환절기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하는 데 제격입니다. 비염은 재채기와 콧물이 줄줄 흘러나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축소시키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특히 작두콩의 히스티딘은 실험을 통해 비염뿐만 아니라 천식, 가래 등의 만성기관지염을 그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염과 축농증에는 작두콩을 약한 불에 말려 가루를 낸 다음에 11g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는 지금 이때 씨가 아물기 전에 채취를 해서 잘게 썬 다음 그늘에 말려 20g씩 물에 달여 식수로 꾸준히 먹으면 좋습니다. 치료 사례로는 한평생 달고 살아온 비염을 작두콩을 이용해서 2개월 만에 고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이 아주 심하신 분은 작두콩을 식수처럼 꾸준히 달여 마시고 효과를 톡톡히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위염과 십이지장궤양을 작두콩만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작두콩 투여는 위염 동물 모델에서 위점막 손상과 위액 분비 염증성 인자 발현의 변화에 보호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장 보호 효과의 기능성을 입증하였으며 위 손상 면적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작두콩은 위염과 십이지장 궤양을 억제시켰으며 이는 저용량보다는 고용량을 섭취하였을 때 그 보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60세가 넘는 한 아주머니가 작두콩을 차로만 꾸준히 먹었더니 위염과 십이지장궤양을 고친 치료 사례가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위염은 위에서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출혈이 발생하고 심하면 위암으로 전이되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방송에서는 손상된 위점막에 작두콩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에서 위점막 손상과 출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염과 십이지장궤양의 특효제로 현재 많이들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작두콩이 염증 제거에 좋은 이유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다른 채소류보다 월등하다 보니 염증성 질환을 잘 막아준다고 합니다. 작두콩은 씨가 들어차기 전 7, 8월에 수확을 해서 잘게 썬 다음에 햇볕이 강한 곳보다는 서늘한 그늘에서 일주일 정도 말리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과 영양분이 매우 풍부해서 껍질째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5분 정도 볶아주면 맛과 향이 구수해져 식수로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용량은 물 1L에 말린 작두콩 한 줌을 넣어주면 되고 이때 양파 한 개를 껍질째 넣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불로 20분 정도 끓인 후 다시 약한 불에 10분 정도 더 우려내서 하루 3잔씩 마시면 됩니다. 작두콩은 따뜻한 성질로 체질에 따라서 과다 복용하게 되면 설사를 하거나 기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하루 5알이고 일반인은 10알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